자, 할멍!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 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 자나가 해놓고 간 된장찌개라는 물건은 말이야, 기르던 개한테 주면 냅다 목줄 끊고 10년 길러준 주인명을 단박에 따버릴 그런 흉물이다 이 말이여. 나 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요리를 해줘도 지랄이니? 내가 해놓은 된장국은 양반아, 갓 태어난 신생아 및 산모의 회복식으로도 그만인 초건강식이여. 사태가 심각성이 인지가 안 되는 모양인디? 쥐새끼가 그걸 먹었으면 질공군이라고 직사했어. 자네가 쥐새끼가 아닌 게 이렇게 원통할 줄은 몰랐네. 어, 여기 싸움 시작했나봐. 얼굴. 으아, 해바리 화이팅! 주교, 시작되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지금 막 시작했거든요. 이 나라는 어찌된 것이 사기죄 및 살인미수로 공법자신 인간이 식당을 하고 있으니 원참. 더 아까부터 쪼갈쪼갈 나분대는 게 영 가짜네. 정복 같으면 고소를 하시던지요. 뭐 이러다 한데 찍었어? 사기에 살인미수 폭력으로 그랜드슬램이야? 네가 무슨 연예인 이모시냐? 이모시고 나발이고 미친 게 전대는 된장말은 몽둥이면 되는 거 아니야? 쌔바다가 재밌게 굴려? 뒤집스를 쭉 당겨서 맛박에 확 붙여볼라. 씨발 그게 마누라한테 할 소리야? 이 양반 모가지를 비틀어서 기름을 짜볼라. 어디 더 씨부려봐. 천박한 승질 어김없이 나오네. 네 고단마당 상추밭에 묻혀서 쑥쑥 긁건디 준비는 됐냐?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격해지고 있어요. 할아버지 20만원. 할머니 18만원. 할머니 힘내. 와! 음식만 조지다가 이제 사람까지 조질라는 겨? 가지가지 해라 그냥. 금수 새끼가 지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니 나도 별거를 다 보네. 이 여편네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당신 식탁 없고 지랄하는 게 어디 한두 번인가? 이제는 지겨워서 탁자를 바닥에 붙여놨은 게? 또앙증맞게 발광해봐. 오, 할머니가 이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요. 이 망할 여편네가 남편 어리를 작살내려고 알고 온갖 요망한 수를 다 부려. 개불 쓸데없는 썩은 하리가 거기서 다 작살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시끄러, 이 여편네야. 어디 황천 구석에서 끓여온 걸 먹으라고 해놓고 뭘 잘했다고 택택하랴. 피냉차 다방 꼴통 미스김이 무간지옥 7층 쓰레기 쌍화탕을 배달해와도 그 흉물에 비하면 500년 전통 수락한 음식이야. 아이고, 저 못난 양반 주둥이에서 미스김 얘기 와 안 나오나 했네. 그게 마나라를 앞에 두고 할 소리냐? 아니 그게 우리 노인정에서 단체로 시키는 거요. 오해는 하지 말고. 다방에서 커피 몇 번 시켜먹은 게 뭐 걔랑 좀 친해진 것 같아? 그저 사내 새끼들은 숟가락들 힘만 남아도 불나방처럼 삐댄단 말이야. 지들의 처절한 운명을 모르고. 이 동네 너희가 수십 명인데 니는 그저 최악의 인간이라는 걸 왜 몰라? 꽃피는 몸이 오니까 너 만년에도 꽃피는 것 같냐? 너 인생에 필 수 있는 꽃은 똥꼬 위에 치는 꽃밖에 없단 걸 좀 알아라. 이게 무슨 오가피가 번식기에 내는 소리야?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못하는 말이 없지 아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냥.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다가 벼룩한테 처맞은 인간이 퍽이나 크게 되겠어. 그리고 뭐? 하늘 같은 남편? 야, 하늘이 무너졌다는 말 뜻이 그런 말이었냐? 이 옆에 내가 인생 끝자락에 제대로 처맞고 지하철 근처에서 찬소가 등 채로 사족보행하고 싶냐? 그래, 거기서 딱 한마디만 더 씹으려라. 네 내년 이맘때쯤 제사밥 먹게 될 거여. 확 뛰질라고 그냥. 할머니 쪽으로 승기가 기우는 것 같습니다. 너 왜 이래? 아, 할아버지 지난번엔 잘하시더니 오늘은 왜 그러세요? 아깐 탁자를 못 얻고는 자신감을 확 잃으셨어. 그래, 사업한다고 까불다 집안 날려먹고 똥밭에서 속옷으로 구르던 놈을 머리채 잡고 끌어냈더니 고가 된장국가 좀 잘못 맞췄다고 목 좀 풀린 비글이 돼가지고 짜면 지가 해먹을 것이지.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애초에 없던 보따리 핑계를 온 누리에 고통과 범인을 뿌리고 다녀? 어딜 마누라를 팬다는 소리에 다방내지 얘기 따위로 훈장질을 해대? 대가리에 뇌 안 넣고 다닐래? 다음에도 이 모양으로 깝칠까봐 찢어진 사고회로부터 꿰매고 와서 개기라. 내 귀한 말씀을 잘 담은 이 썩을 새끼야! 그 할멈 잘하고 있어. 아주 그냥 조져버려. 그려 맞아. 저거 우리 가게에 넣어서 껍데기만 외상질하고 쓰레기 새끼여. 아주 대책 없는 개쓰레기여. 저거 인간의 털을 쓴 핵폐기물 새끼여. 저거 도와줘야 해. 가슴속에 얼굴을 더 둬라 할매. 너의 꿈을 펼쳐. 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새끼들. 뭐? 아가리 각도 예감으로 좁혀라 미친놈들아. 욕해도 내가 욕해. 또라이들 아냐 진짜. 싹 다 꺼져라. 감자탕에 넣을 돼지 감자 슬슬 떨어져 가는데 네 새끼들 등 비어들어내서 삶아버리는 수가 있다. 5초 안에 안 꺼지면 감자탕집 메뉴 바뀐다 미친놈들아. 아이고 저 성질. 야, 얘들도 싹 꺼져. 뭐 구경났어? 꺼지라고. 안 꺼져? 흥, 그 쉬운 찌개 하나 못 끓이는 주제 승질이여.
저 뭐야? 내가 실은 아까 나오면서 찌개 제대로 끓여놨으니까 돼지고기 넣어서는 난 노인정 가서 고점이나 몇 번 칠라니까 곧 들어와서 처먹든가 말든가. 나 참 미친 거 아니야? 그딴 개쓰레기 흉물을 먹어달라고 사정해도 모자를 파네. 어디서 추악한 낙작으로 건방지게 처먹을 말아요? 얼렁 집에 가서 저기 걔한테나 줘야겠네. 아,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정말 보기 힘드네요. 결국 비겼습니다. 나라니까 참. 나 비기는 거에 걸었어요. 망했어. 망했다고. 이제 김천만 존나 가야 한다고. 시끄러이 미친놈들아. 꺼져. 할머니 화났다. 도망가자. 말이 남들보다 조금 거친 할머니.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정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데요. 속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색해서 벌어지는 일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할머니는 수줍음이 너무 많은 분이 아닐까요? 할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맛있는 감자탕 만들어주실 거죠? 응? 니도 꺼져, 썩을놈아!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유, 괜히 욕 들으시고. 할머니도 참...